증평군이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센터 건립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재영 증평군수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60억 원 등 276억 원을 투입해 증평읍 사곡리 일대 1만 제곱미터 부지에 40여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게 낮은 임대료에 제공하는 사무 연구 공간입니다.